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오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나는 있는 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인간의 어떤 표현으로도 당신을 설명할 수 없었기에 그저 있는 나라고 표현하신 주님,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듣고도 저희는 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헷갈려하고 또 믿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탈출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있는 나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의 인생의 여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지 저희가 듣고 배우고 오늘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탈출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탈출기 부분 펴주시고요. 탈출기 구조 있고 또 광야 이동 경로, 시나이 산에서 머문 시간 이렇게 세 가지의 그림들을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다 피셨습니까? 네. 자, 그럼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쉬는 시간 전에 약간 좀 학습적인 내용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졸릴지도 몰라요. 졸리실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새로운 경전을 시작하면서 구조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을 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그런 기초들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따가 이제 쉬는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이동 경로를 보면서 탈출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경전들의 위치들이나 어떤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나머지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 중에 네 경전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끝났고요.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네 가지 경전을 오늘은 그냥 슥 한번 이렇게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이제 탈출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내용도 보고 여러분들 성마 아시죠? 탈출기에 보면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몇 암마, 몇 암마, 몇 암마 만들어라, 만들어라, 만들었다, 만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탈출기의 책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공동 번역 때는 뭐라고 불렀었죠? 탈출기를 출애굽기. 그 뜻이 뭐예요? 애굽을 나오다. 애굽이 뭘까요? 이집트입니다. 한자어로 이집트.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 예, 애굽을 나온 책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히브리 성경의 제목들은 다 그 첫 문장의 어떤 첫 번째 단어나 두 번째 단어를 가지고 예, 제목을 짓습니다. 창세기는 이름이 뭘까요? 그냥 한글로 여러분들이 한다 생각하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맨 처음 뭐라고 시작하죠? 한 처음에. 그래서 창세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은 한 처음입니다. 한 처음에. 그래서 버레시트라고 하면서 한 처음에. 그리고 그걸 그리스어로 하면
게네시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차 있죠. 예, 고개 고우고 시작 뭐 이런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게 될 탈출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벨레 쉐못. 그래서 그리고 이름은 다음과 같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1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이름은 이러하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이름은 이러하다 입니다. 예, 이렇게 한글로 보시면 좀 웃기죠. 어떻게 제목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냥 첫 글자대로 했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름은 이러하다. 그래서 베엘레 쉐못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으로 번역할 때는 엑소도스라고 했습니다. 엑소도스. 그래서 이거는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탈출. 그래서 이집트 탈출 사건. 탈출기에서 가장 전반부에 유명한 얘기죠. 홍해 막 갈라지고 건너는 그 모세를 통한 탈출 사건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엑소도스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동 번역에서 쓴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이 엑소도스라는 걸 그대로 가져다가 쓴 중국어 성경의 번역을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새 번역으로 들어오면서 왜 탈출기라고 이름을 바꿨을까요? 별로 궁금한 사항이 아니죠. 그렇죠? 성경이 출애굽기든 탈출기든 예, 나는 뭐 그게 뭐 그렇게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좀 궁금하시죠? 네. 자, 탈출기로 바꾼 이유는 어떤 신학적인 이유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을 체험한 가장 큰 사건은 이집트 탈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성경을 계속 뒤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 이집트 탈출했던 때를 기억해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민족 전체가 어떤 하느님을 전체적으로 체험한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은 구원을 바라봤을까요?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좀 벗어나기를 바랬을까요?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벗어나길 바랬겠죠. 구원은 무슨 구원? 그쵸?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냥 잘 편하게 살던 이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더 핍박이란 핍박은 더 강해지는 이 상황에서 그냥 이 종살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탈출을 했는데 하느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셔서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빼낸 이유는 뭐예요? 그냥 종살이 면하게 해주시려고는 아니었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 탈출기 앞에 나오는 열 가지 재앙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느님 당신께서 예배받기 위함. 예배받기 위함이 가장 첫 번째 이유였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어디로 다시 들여보내주세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여보내주세요. 그쵸?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요셉 얘기할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가는 이유도 그러하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요셉의 구원자라는 차프나파네아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이제 모세까지 이어지면서 다시 가나안 땅, 하느님 나라로 들어오는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목적은 다시 그들을 하느님 나라의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구원하시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집트 탈출의 사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를 조금 멋진 말로 하면 그리스도론적인 관점에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이집트 탈출 사건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그때 들어가고 끝났나요? 아니죠. 그들은 또 저 메소포타미아 있는 쪽까지 또 유배 생활도 갔다 오고 이일 저일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결국 그 인간들에 대한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이집트 탈출 사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예표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한 이집트에서 나온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뭔가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완성에 대한 예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출가와 가출 스님 보고 가출했다고 그러지 않죠? 출가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단어적인 쓰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탈출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탈출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죠. 그냥 나가는 게 아니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감옥을 탈옥할 때도 어떤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성이 있는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탈출기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이 이집트 탈출 사건이 예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그런 탈출에 대한 목적성 그리고 이 이집트를 나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이집트에서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열 가지 재앙 끝나고 축제 지내는 걸 세 글자 축제 이름 뭐였는지 혹시 파스카 이 파스카의 의미가 뭘까요? 건너뛰다 지나가다 이런 거잖아요 건너뛰다 지나가다 그럼 열 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에서 파스카 했던 것은 뭐가? 죽음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문설주와 상인방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발라놓으면 그 죽음이 건너갈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파스카가 의미하는 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미사를 파스카 신비라고 하는 이유도 우리 죽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파스카 신비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탈출 사건은 단순히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넘어오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 번역을 하면서 우리가 탈출기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자, 요 이름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지요. 예, 별로 아직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저희들이 이렇게 듣고 가지고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내 인생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언젠가 생각이 날 때 은혜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들어두시고 가지고 계시다 보면 다 하느님께서는 그냥 거저 필요 없는데 주시지 않습니다. 다 내가 어느 날 탈출기란 이름을 왜 굳이 이렇게 썼는가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받는 날이 분명히 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탈출기란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탈출기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탈출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건 가족에서 민족으로입니다. 민족. 그래서 우리 창세기 여러분들 46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46장 27절 46장 27절 보셨습니까? 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들은 둘이다. 그래서 네, 자, 요셉의 아들 둘 이름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 므낫세와 에프라임. 그쵸? 므낫세와 에프라임. 자, 그 두 명은 이집트에서 태어났죠? 그러면 그 둘을 빼면 몇 명이 이집트로 들어간 거예요? 68명. 예, 겨우. 요셉이 들어가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들어온 인원수는 68명밖에 안 됩니다. 예, 12 아들이나 됐는데도 68명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 가족적인 단위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나올 때 몇 명이었냐면 여러분들 탈출기 12장 37절
탈출기 12장 37절입니다. 12장 37절 보셨습니까? 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은 라메세스를 떠나 수콧으로 향하였다. 아이들을 빼고 걸어서 행진하는 장정만도 60만 가량이나 되었다. 자, 장정이 60만이에요. 그쵸? 장정이 60만이면 지금 이 건장한 남자들만 센 거잖아요. 그러면 뭐 가족적으로 본다면 와이프 있을 거고요. 뭐 자녀 한 둘 정도 기본적으로 있다 치면 곱하기 4 하면 몇 명이에요? 6, 4, 24, 240만이죠. 그래서 이때 탈출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한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럼 벌써 68명 들어갔던, 70명으로 시작했던 이집트 생활이 나올 때는 400년 동안 늘어서 200에서 250만 명이나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족에서 탈출을 하면서 민족으로 바뀌었고,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느님 나라가 여호수아기에 완성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서 민족으로 탈출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탈출을 했는데 언제 했을까요? 탈출을,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을,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한 시기를 보통 한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는 BC 15세기, 또 하나는 BC 13세기. 이렇게 두 가지 설로 봐요. 이 BC 15세기 설은 여러분들 열왕기 상권 6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 상권 6장 1절. 찾으셨습니까? 네,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 지우달,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예, 요 증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립, 착공했던 게 이집트 탈출 후 몇백 년 지났을 때예요? 480년 지났을 때라는 증언이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 통치 4년째 시기를 저희가 보통 BC 964년으로 봅니다. 964년. 그러면 480년 전이니까 여기에다 480을 더하면 1444년 정도 나오죠. 그래서 요 구절을 가지고, 아, BC 1444년이니까 BC 15세기에 탈출을 했지 않겠느냐 라는 설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세기 설은 다시 탈출기로 가봅니다. 탈출기 2장 5절 한번 봐보세요. 탈출기 2장 5절 찾으셨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파라오의 딸이면 공주죠. 공주가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올 정도면 나일강하고 이집트 파라오 궁하고 가까웠다라는 얘기겠죠. 목욕하러 강까지 이렇게 편하게 나가지는 않겠죠. 멀었다면. 뭔가 그럼 또 이런 행렬을 이끌고 이렇게 온천 가듯이 어떤 그런 사절단이 이렇게 이동의 어떤 행군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파라오 궁이 어떤 나일강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거 하나와 탈출기 1장 11절 한번 봐보시면 1장 11절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려고 그들 위에 부역 감독들을 세웠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양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피톰과 라메세스를 짓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피톰과 라메세스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되었는데 이 라메세스 도시가 나일강 지역에 만들어진 때가 바로 이집트의 19왕조 때 라메세스 2세예요. 라메세스 2세인 왕이 집권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왕이 집권하던 시기가 BC 1290에서 1224년 요때쯤 돼요. 그래서 요때 강제 노동에 투여가 되고 이때쯤 모세를 통해서
탈출을 했으니까 대략 뭐 중간 정도 잡아서 한 1250년 해가지고 이 BC 13세기에 탈출했지 않겠느냐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 이 두 가지 설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뭐 역사적인 사건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오류 아니냐? BC 15세기냐? 13세기냐? 이거 오류 아니야? 성경 다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뭐로 파악을 하느냐? 역사서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역사서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느님을 체험한 신앙체험서입니까? 신앙체험서예요. 이 지금 보시는 창세기, 뭐 탈출기, 모세오경과 구약이 구약에 있는 많은 책들이 딱 그 시기에 쓰여진 거예요? 아니죠. 몇천 년간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대부분 유배 이후 시대에 쓰여진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전에 쓰여진 것들도 편집이 되고 이런저런 사본들을 다 합치면서 많은 책들이 편집되어서 만들어진 게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했던 건 하느님 신앙 체험이지 연도수나 어떤 지역적인 것이나 이런 사실성이 중요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거의 중점이라기보다는 인간 역사 안에 개입하신 하느님의 어떤 일하심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서술되어지는 것이 차이가 있거나 또 틀리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시면 고고학 이런 걸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시면 공부하시면 좋은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제는 뭐냐? 특별한 역사서가 따로 없습니다. 예, 그들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나름 이제 여러저런 이런 역사에 대해서 이제 주변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겠지만 그들이 가장 붙잡고 가는 역사서는 이름도 역사서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역사에서 중요한 건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몇 년 돼 뭐 어쨌고 저쨌고 이런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구약의 하느님이 우리의 하느님 맞죠? 싫으세요? 싫으신 것 같이 저에게 눈 레이저를 쏘시고 그러시면 겁먹습니다. 네. 자, 이 여기에 나오는 구약의 하느님이 우리 하느님 맞죠? 네. 우리 하느님 맞으세요. 그러면 우리도 몇 년도에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하느님이 그 일을 하셨다 안 하셨다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가 1년 전에 축복을 받았는 거와 2년 전에 축복을 받은 거가 뭔 크게 상관이 있으세요? 받은 게 중요해요? 1년 전이 중요해요? 2년 전이 중요해요? 받은 게 중요해요. 그럼 받은 게 중요한 만큼 못 받은 건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지. 1년 전에 나 축복 받았는데 너는 왜 2년 전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2년 전에 하신 건 하느님이 하신 일이고 1년 전에 한 건 하느님이 안 하신 거다. 라고 우겨대는 게 그 역사적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느님 체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1년이 중요합니까? 2년 전이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 싸움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멋진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역사적 부정확성을 이유로 신앙의 정확성마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멋있죠? 이 단어가 멋있어서 외워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외워져요. 별 특별한 단어는 아닌데. 그렇죠? 역사적 부정확성을 이유로 신앙의 정확성마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15세기냐 13세기냐 이런 역사의 부정확성이 성경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탈출시킨 거는 하느님이세요? 아니세요? 하느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5세기냐 13세기냐 이것 때문에 하느님이 이집트 탈출을 시킨 거냐 안 시킨 거냐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어느 때가 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이집트 탈출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 중요한 신앙의 확실성만 우리가 붙잡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자매님들은 좀 그런 성향이 좀 덜한데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시간, 이거 역사적인 거 안 맞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서 막 신앙이 흔들려요. 야, 이거 성경이 이거 거짓 아니냐? 야, 이거 시간도 하나 못 맞추냐? 이러면서. 예, 근데 그런 게 눈까지 짚고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 안에.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집트 탈출을 누가 시켰느냐? 하느님이 시켰다는 게 중요한 거다.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중요한 걸 좀 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집트 탈출을 하느님이 시키셨다. 이 얘기가 중요한 신앙의 확실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탈출 시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고요. 예, 이 두 가지 설에서 이제 뭐 반박하고 이런 싸움들도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중요한 건 신학자들의 몫이고 저희들은 별로 크게 상관없어요, 사실. 그쵸?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하느님 그분께서 하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족에서 민족으로 탈출했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탈출기의 시작에서 중요한 것이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의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신관의 변화였어요. 신관.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태어나서 누구의 입양아들이 되죠? 파라오의 공주. 그쵸? 파라오의 딸이 아까 목욕하러 강에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강에 내려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 이집트에서 어느 삶을 살았죠? 왕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 왕자의 삶을 살면서 그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많이 발전된 뭐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과학적인 부분, 또 그들이 누렸던 모든 문화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다신관입니다. 이 다신관 중에 파라오도 신이었고 이런저런 신들이 많아요, 이집트에는. 그래서 이 다신관의 사상에 물들어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 시작기도 때 바쳐놨던 것처럼 3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있는 나라고 표현되는 야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신론에 대해서 잠깐 보시게 되면 탈출기에 여러분들 7장을 한번 펴보세요. 탈출기 7장. 탈출기 7장 보셨습니까? 자, 거기 14절의 첫째 재앙 보시죠.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다. 자, 그 다음에 26절. 둘째 재앙 뭡니까? 개구리 소동이죠. 12절은요? 모기. 16절? 등에. 그 다음에 9장 1절 다섯째 재앙 가축병, 8절 종기, 13절 우박, 10장 8째 재앙 메뚜기, 21절 9째 재앙 어둠, 그리고 10째 재앙인 29절에 이집트 마다들과 맞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0가지 재앙에 하느님께서 쓰시는 것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10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글씨가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적지 마세요. 적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7장에 맨 처음 나왔던 피. 피는 하피라는 날강의 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였던 개구리는 풍요의 신, 파충류의 보호자 이거고요. 모기는 땅의 신, 등에는 곤충신, 가축병의 황소, 암소의 신, 종기, 뭐 치료의 신, 우박, 하늘의 신, 메뚜기, 수확과 풍요의 신, 어둠, 태양신, 마다들 맞배는 이집트의 최고의 신, 뭐 신들의 여왕신. 그래서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치셨던 모든 것들은 바로 이집트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불러일으키시면서 썼던 이 재앙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던 것들이 하느님을 통해서 다 문제들이 생겼죠. 뭐 나일강 같은 경우 제일 첫 번째 강이 뭘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뭐 개구리, 모기, 등에 이런 것들이 신이라고 섬겼는데 이제 이집트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었던 신들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그것들을 다 꺾으시면서 우상을 거꾸로 들이신 겁니다. 우리 그 유명한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도장 깨기 뭐 이런 것처럼 우상 하나하나를 하느님께서 무찌르신 거죠. 그러면서 이 열 가지 재앙의 어떤 스타일을 보시면 그 7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7장의 3절 한번 보십니다. 7장 3절. 네. 자,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기적을 많이 일으키겠다. 라면서 기적들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십니다. 완고하게 하셔서 모세와 아론이 청하는 것을 거절하게 해요. 거절을 해야 첫 번째 그 재앙이 일어났는데 겁먹어서 내보내면 하느님이 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못하세요. 그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도 하느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사람, 인간 사이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감정 간에 부딪히는 문제들,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돈 문제 같은 것도 결국 끝에 가서 나를 괴롭히는 건 돈이 아니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도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가장 문제는 인간을 움직이시는 하느님. 이게 어떤 하느님의 가장 강력한 힘이시죠. 그래서 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는 것도 하느님이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장 4절을 보시면 그래도 파라오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이집트에 내 손을 뻗쳐 큰 심판을 내려서 나의 군대 곧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겠다. 자, 그래서 다음 그렇게 거절하게 한 다음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표징을 통해서 파라오의 완고한 마음을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꺾었다가 파라오가 내보낸다고 했다가 금방 마음이 변해요. 그러면 두 번째 재앙이 펼쳐집니다. 그럼 파라오가 또 마음이 변해요. 내보낸다고 그랬다가 또 안 내보내요. 이런 반복들이 일으켜지면서 열 번째까지 재앙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 번째 재앙까지 가는 이유는 14장 4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4장 4절 보셨습니까? 자,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그들의 뒤를 쫓을 것이다. 그런 다음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를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자, 하느님의 더 큰 목적은 뭐였습니까? 이집트인들마저도 하느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구원관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당신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 끄집어낼 것 같았으면 재앙 한 번이면 끝내요. 그렇죠? 그렇게 반복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집트인들까지도 하느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다 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상들을 다 없애시고 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느님, 그래서 모세의 다신관이 이제는 야훼 하느님이라는 유일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큰 변화이죠. 다신론에서 유일신론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하느님을 믿는 것 자체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넘어오는 바로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다신론이 유일신 사상으로 변화되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있는 나다 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있는 나다. 도대체 이게 뭔 뜻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나는 있는 나다. 자, 이 부분을 70인역에서 해석을 할 때 나는 있는 나다라고 이제 어떤 우리 나는 있었던 나다, 나는 지금 있는 나다, 나는 앞으로 있을 나다라는 시제들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 시제가 불분명해요. 우리처럼 뭐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이렇게 따로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 해석을 할 때 현재형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렇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I am who a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야. 뭘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로서 존재한다. 어렵죠? 그래서 하느님을 어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나는 나야. 존재하는 것, 나로서 존재하는 것, 이게 그냥 나다라고 표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시제를 꼭 현재형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도 바꿀 수 있을까요? 영어로 한다면 I will be who will be라고 표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는 있는 나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발전시켜보면 임마누엘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느님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이 나는 있는 나다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나다라는 표현, 나는 있는 나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그 부분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8장 24절 보십니다. 자, 보셨습니까? 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네, 여기에 지금 내가 나임을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어떤 배경 지식 없이 내가 나임을 한다면 그냥 이대로 받아들인다면 뭘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인 내가 예수임을, 아니면 조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걸 아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정확히 더 의미를 본다면 이 I am who am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헬라어에서는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고 에이미. 그래서 이 에고 에이미는 뭐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목자다. 뭐 이런 나는 뭐뭐다 라는 일곱 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나는 뭐뭐다가 에고 에이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오는 내가 나임을도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임을 에고 에이미가 뜻하는 바는 바로 탈출기에서 얘기했던 나는 있는 나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이건 정확한 의미로 본다면 내가 야훼 하느님임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입니다.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다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느님임을,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느님임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단순히 그냥 어떤 구원자, 딱 진짜 아버지 성부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서
무슨 군인처럼 네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 와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고 삼위일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바로 그 하느님임을 믿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28절에서도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뒤에야 너희는 내가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신원을 밝히시면서 나는 하느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탈출기에 나는 있는 나다와 함께 보시면 더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십니다. 자, 조금 다르죠? 그냥 나는 정녕 내가 나임을 이것과 이제 나는 있는 나다를 합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나는 야훼 하느님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내가 나임을 이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어려우세요? 지루하세요?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자, 이제 우리가 요거 탈출기 구조만 잠깐 보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출기 구조를 잠깐 보시면 뭐 이거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자, 탈출기 이 구조표를 보시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까? 그쵸. 아, 대단하십니다. 파스카. 이게 가장 중요해요. 탈출 곧 파스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파스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스카를 중심으로 1장부터 18장에는 어떤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집트에 대한 어떤 10가지 재앙에서 이집트 안에서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고센, 이집트의 고센 지방에서 출발해서 18장까지는 시나이산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보시면 시나이산에 도착하다 라면서 이제 19장부터는 시나이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쭉 나와요. 그 시나이산에서 벌어진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율법을 받는 것입니다. 탈출기 20장 한번 펴보실래요? 탈출기 20장 보셨죠? 자, 19장에 시나이산에 도착하고요. 16절에 하느님께서 시나이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나서 준 게 바로 20장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 주시고요. 21장으로 넘어가시면 20장 22절 위에 파란 제목 말고 또 검은 제목이 하나 있죠. 계약의 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1장부터 해가지고 종에 관한 법, 폭녀에 관한 법, 상해에 관한 법, 레위기 같은 느낌의 경전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23장까지 나오고 24장에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책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레위기를 받기 전에 먼저 어떤 소규례처럼 미리 받는 어떤 율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9장부터 40장까지 중요한 건 이런 율법, 레위기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 성막에 대해서 그 도면 받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도면을 받고 나중에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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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25장 한번 펴보세요. 25장 보셨습니까? 자, 25장 보시면 계약궤하고 그들이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게 하여라죠. 하여라. 제사상도 한번 보세요. 23절.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자, 계속 그렇게 40절도 보시면 만들어라.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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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몇 암마 몇 암마 몇 암마 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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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두드려라 녹여라 입혀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쭉 지나가서 이 도면 설계도가 어디까지 나오면 31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31장까지 여러 가지의 성막 기물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자료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렇게 31장까지 성막 설계도가 나오고 나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모세가 십계판을 부셔버리죠. 화가 나가지고.
부셔버리고 나서 또 40일 금식 열심히 하고 중재기도 함으로써 두 번째 십계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십계판 받고 나서부터 36장에 예물봉헌을 이제 중단을 시켜요. 요게 이제 또 하나 좀 색다른 사건입니다. 7절 한번 보실래요? 36장 7절?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였다. 이게 뭐냐?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성전 그 건축기금 마련하는데 건축을 하고도 남을 만큼 봉헌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즘에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우리 사목회장님 계시지만 어떡할까요? 계속 받겠죠. 이 돈을 지금 안 받으면 또 언제 받을지 모르고 지금 이게 건축만 문제가 아니고 건축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건축하기도 빠듯하게 들어오죠. 우리의 실상은. 근데 이때 어땠냐면 차고도 넘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세는 중단시킵니다. 그만 가져와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지금과는 이렇게 동떨어진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어쨌건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 물품을 모든 일을 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 성막에 대해서 많은 희망을 가지고 봉헌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모세는 분별력 있게 하느님께 드릴 만큼만 딱 받고 멈출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멈추는 예물봉헌을 중단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모세가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 잠깐 보셨고요. 자, 지금부터 보시면 36장 35절 한번 봐보실래요? 35절. 그는 또한 자주와 자원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희장을 만드는데 커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이제는 만들었답니다. 만들었다. 37장 1절. 부차레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었다. 10절.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었다. 하고 몇 암마 몇 암마 몇 암마 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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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들겼다 녹였다 입혔다.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비교해보면 똑같습니다. 단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왜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를 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은 이거 인쇄라도 하죠. 편하게 인쇄로 쭉쭉 뽑아내는데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쓸 때 어떻게 쓰는지 혹시 아세요? 그 양가죽 이런 가죽에다가 일일이 사람이 씁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모세오경을 쓰는데 신명기 끝에 갔는데 틀렸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처음부터 다시 씁니다. 그리고 쓰면서 야훼라는 글자가 나온다. 그러면 쓰기 전에 목욕을 재개하고 와서 야훼를 씁니다. 이 정도로 정성을 들여서 쓰는 이 성경에 힘들겠죠, 나름. 그러면 25장부터 31장까지 쫙 쓰고 났으면 만들었다. 이거는 그 모든 하느님의 지시대로 하나의 오차 없이 만들었다. 라고 하면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이걸 굳이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는 것, 또 하느님의 말씀에 따른다는 건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방침을 내려주시면 사이사이에 우리 방법들을 막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그 일이 그대로 안 돼요. 우리는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순종, 우리가 저저번 주가 그 순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잘 듣고 마음에 새겨라였어요. 그래서 순명이란 건 이렇게 하느님이 일일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일이 그거에 따라서 하나하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이런 반복되는 것들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성막을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도 인간의 방법을 집어넣지 않고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모든 것들을 했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막 우리 마음대로 너무 하고자 해요. 이렇게 좀 어떤 목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결과물도 중요할 수 있지만 과정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과정에서 죄를 지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죄죠. 과정은 죄를 막 졌는데 결과물만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스무리하게 나오면 그거 하느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결과물이 조금 못나고 못생기고 좀 부족할지라도 과정에서 하느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자 우리가 노력했다면 하느님은 그걸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일이 다 조목조목 그대로 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40장을 보시면 40장에 그 39장에 43절 39장 43절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을 살펴보니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어 있었다 라는 것, 성령의 열매가 나와 내 가정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맺을 수 있으려면, 열매가 열릴 수 있으려면 열매만 보고 우리가 기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과정과정에서 해야 할 것들, 또 내가 주님 안에서 바쳐야 하는 것들,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면 열매는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자,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이제 성막을 지금 봉헌을 했어요. 40장에 성막을 세워서 봉헌하다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지금 여태까지는 모세를 하느님이 어디로 불러올리셨죠? 시나이산으로 불러올리셨어요. 거기에서 시나이산으로 불러올리셔서 금식도 시키시고 중재기도도 받으시고 식기판도 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느님이 성막봉헌식이 끝나고 어디로 오시냐면 34절, 40장 34절 보십니다. 그때 구름이 만남에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이제 시나이산에 있으신 것이 아니고 성막으로 머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 1장 1절을 보십니다. 레위기 1장 1절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 만남의 천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시나이산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성막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이제 탈출기의 마지막은 어떤 시나이산에서 만났던 하느님에서 이제는 성막에 계신 하느님,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느님으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탈출기의 마지막부터는 우리가 그래서 성막시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막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탈출기 구조를 이렇게 보셨고요. 이제 조금 쉬시고 이제 광야여행 날짜 계산하는 거, 또 시나이산에 머문 시간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거,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지루할 수 있어요. 오늘 처음 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나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탈출기 12장 2절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탈출기 12장 2절. 12장 1절에 2절입니다. 2절. 너희는 이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파스카 축제에 대해서 첫 파스카 축제를 벌이는 날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첫째 달이 되는 거예요. 첫째 달이 되고 6절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래서 그 상인방에 바르는 그 피에 대한 어린 양을 언제 잡느냐? 이달 열 나흘날까지 두었다가 잡으라고 했어요. 1월 14일인 거죠. 1월 14일 날 밤에 잡고 그날 밤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처럼 출애굽을 제1년 1월 14일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월 14일이라고 보셨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을 쭉쭉 같이 넘기면서 내용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스카 축제 그 12장이 나오고 나서 무교절, 뭐 파스카 축제에 대한 지시 이런 것들이 있고 열제 재앙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지요. 나오고 나서 13장 마다들과 맞배 봉헌 뭐 그런 세칙들이 나오고 나서 14장이 우리가 잘 아는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 갈대바다 갈라진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하나 좀 은혜로운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흔하게 생각하면 그냥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민족 지나가고 뒤쫓아오던 이집트인들은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예, 죽어버렸죠. 근데 여기에 정말 우리 하느님은 세심하시고 자상도 하셔라 라는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1절이에요. 21절. 모세가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새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어떻게 만들어버리셨어요? 마른 땅으로 만드셨어요. 자, 갈르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으면 어떤 땅을 걸어요? 질퍽질퍽하고 빠지고 가기가 쉽지 않죠. 지금 막 탈출해가지고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 우왕좌왕한 상황에서 그런 힘든 길을 하느님께서는 밤새 새바람으로 말려주셔서 아주 그냥 이렇게 걷기 좋은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떤 고난을 통과해 나갈 때 이런 식으로 갈라주시고 또 걷는 길마저도 착착 만들어주시는 이런 세심함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하나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냥 응답받으면 그때 잠깐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잊어버려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런 감사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밤새도록 새바람으로 우리를 위해서 말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전능하시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일사천리로 뭘 해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세심한 배려, 뭐 어떤 인간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갈라진 마른 길을, 마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이제 22절 모세가 말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다 나오죠? 15장 22절. 자, 15장 22절에 자 나오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지났는데 불평들이 시작을 해요. 24절 보시면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오 하면서 이제 목말라 죽겠어 하고 모세의 목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물 마셨더니 어떻게 해요? 배고파요. 배고파서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시면 16장 1절에 엘림과 시나이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는 날이었다. 그래서 이쪽이 신광야입니다. 요 6번 있는데 이쪽이 신광야예요. 그래서 신광야에 도착한 게 제1년 2월 15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광야 2월 15일에 도착하고 나서 16장 지나가서 17장에 마사와 무리바의 물 먹고 났더니 또 목말라요. 목마르다고 또 모세의 목을 흔들어 제낍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이제 첫 전쟁이 일어나죠. 아말렉 족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게 돼요. 이기고 나서 이제 18장에 이트로 방문 사건 후에 19장에 드디어 하느님께서 모세를 시나이 산으로 부르시고 20장에 십계명 받고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설계도 받습니다. 31장 지나가서 32장에 중요한 부분이죠. 금송아지 사건. 그렇죠.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 일으켜지고 나서 다시 십계판 받고 36장부터 39장까지 완성하는 사이에 시나이 산은
조금 돌아가야 되겠네요. 탈출기 19장 1절에 보시면 19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셋째 달 바로 그날. 자, 1월 14일 날 출발했죠. 그래서 셋째 달 바로 그날 그 설은 이제 3월 14일로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시나이산 도착이 3월 14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집트 고센 땅 출발해서 이 시나이산 도착하는 데까지 얼마 걸렸습니까? 두 달. 그쵸? 두 달 걸렸습니다. 자, 두 달 걸렸다는 거 기억을 좀 해놔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거 말고 시나이산에서 머문 기간 있는 거 있죠? 예, 그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나이산에 도착했습니다. 자, 요걸로 보시면 똑같은 앞에 내용이에요. 첫째 달 14일, 1월 14일 날 출애굽해서 고센 출발해가지고 3월 14일 날 시나이산 도착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탈출기 40장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봉헌 하죠. 성막봉헌을 언제 하는가? 40장 1절, 40장 17절 보시면 자,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마침내 둘째, 첫째 달 초하루 날에 성막이 세워졌다. 둘째 해니까 탈출하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둘째에 첫째 달 초하루 날 1월 1일이 됐습니다. 제2년 1월 1일 그때 성막 봉헌을 하고 난 후에 이거 지금 여러분들 요 표를 보시면 1월 14일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민수기 가보세요. 민수기 1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 보셨습니까? 네. 자,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이듬해 둘째 달 초하루 날 주님께서 시나이 광야에 있는 만남의 천막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그게 언제예요? 둘째 달 초하루 날 2월 1일입니다. 자, 그리고 쭉 지나가서요. 9장 5절을 한번 봐보세요. 민수기 9장 5절. 민수기 9장 5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서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 어스름에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달 열 나흔 날 1월 14일이죠. 자, 여러분들 이 교재를 보시면 1월 14일 날 두 번째 파스카 축제를 지냈고 2월 1일 날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쵸? 그럼 성경의 흐름상 9장에 있는 파스카 축제가 더 먼저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파스카 축제를 9장으로 밀어버리고 1장에 뭐가 등장합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뭡니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이제 베 미드바르라고 그래가지고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의 가장 큰 사건은 여러분들 카데스 광야 사건 아세요? 잘 그렇게 저는 이 많이들 아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카데스 광야 40년 광야 생활한 건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 아, 그거는 아세요? 아, 예, 그게 카데스 광야에서 40년 예, 도른 겁니다. 그래서 아, 그 카데스 광야에서 했던 40년 뺑뺑이 뺑뺑이가 이 민수기의 가장 큰 내용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베 미드바르 해가지고 광야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1장 1절의 민수 사건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70인역에서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아리스 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 모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넘버, 그래서 민수 인원수 세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 모이 숫자 라는 걸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민수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장의 사건이 먼저다, 민수기 1장의 사건이 먼저다. 9장의 사건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월 14일 날 두 번째 파스카 축제를
지냈습니다. 두 번째 파스카 축제를 지냈고 2월 1일 날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 민수기 10장 11절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증언판을 모신 성막에서 구름이 올라갔다. 그러면서 시나이 광야를 떠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게 2월 20일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고센 땅에서 시나이 산까지 도착하는 데는 두 달 걸렸어요. 그쵸? 두 달 걸렸고 자, 지금 시나이 산에 도착해서 시나이 산 출발할 때까지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거기 표에 답을 다 적어드렸어요. 11개월 5일이죠. 자, 그러면 시나이 산 도착해서 성막 봉헌한 때까지는 9개월 반입니다. 네. 자, 꼭 그러신 것 같아요. 아, 도대체 이게 두 달 됐고 9개월 반, 11개월 5일이 뭔 상관이요? 그쵸? 네. 우리랑 나랑 뭔 상관이요? 하는 예, 그런 느낌들이 팍팍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굴하지 않고. 자, 그러면 시나이산 도착해서 출발할 때까지가 11개월 5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고센 땅 출발해서 시나이산 출발할 때까지는 1년 한 달 5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우려면 1, 2, 5만 외우시면 간단해요. 시나이산 도착해서 출발할 때까지 11개월 5일. 고센 땅 출발해서 시나이산 출발할 때까지 1년 한 달 5일. 그래서 1, 2, 5만 외우면 이 시나이 광야의 사건들을 개월 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해도 외우지 않을 거야. 도대체 이걸 내가 왜 외워? 그쵸? 그러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괜히 뭐 우비우모 이런 거 만드는 이유, 그리고 우리 열두 아들 얘기할 때 루시퍼레유 나 아직 힘 있으 이런 거 왜 할까요? 왜 도대체 외우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리고 우리 아까 그 열재앙 사건도 7피 8개모둥 9가종우 10매여 우리 이렇게 외우거든요. 웃기죠 이것 좀?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7피 8개모둥 9가종우 10매여 자, 이런 거를 왜 자꾸, 왜, 이게 내 삶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길래 그 장의 제목을 그렇게 외우고 그 열두 아들을 도대체 뭐하러 외우냐? 또, 여기 이 사람들이 11개월 5일 있었던, 9개월 반 있었던, 1년 한 달 5일 있었던 나랑 도대체 뭔 상관이냐?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걸 이렇게 자꾸 조금 성경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외우려고 하는 노력은 바로 이 성경이 이 성경에 조금 더 친숙해지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만약에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 신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암송을 하시죠. 긴 어떤 뭐 정확한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더라 정확한 단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런 거 잘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매주 복음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귀에도 잘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은 어때요? 그러니까 친숙하죠. 그렇게 읽는데 부담감이 있거나 거부감이 들거나 뭘 좀 공부해야 이걸 보지 라는 생각을 잘 안 하세요. 사실 더 공부해야 되고 어렵고 비교 막 해야 되고 하는 건 신약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런 편안함이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가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럼 구약은 왜 맨날 이렇게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도대체 뭐가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고 왜 그러는가? 암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자꾸 뭐 좀 웃긴 약간 웃긴 것처럼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걸 통해서 뭐라도 하나 자꾸 암송하게 되면 그만큼 구약이 친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숙해지고 내가 부담감이 없어야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경도 좀 이렇게 펴서 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넘기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몇 암만 넣으면 그림도 안 그려지는 그 성막의 기물들 도대체 왜 나와 있는 거야? 졸려? 레위기? 아이고 그 법률들 지금 교회법에서도 아무 상관없는 그 법률들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알지도 못하겠고 이런 것들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외워보자 하는 겁니다. 좀 동감이 되십니까? 네. 네. 그러면 1, 2로 외워보겠습니다. 시나이산 도착해서 출발할 때까지 11개월 5일. 고센 땅 출발해서 시나이산 출발할 때까지는 1년 한 달 5일. 이런 조그만 지식들이 성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니까요. 왜? 왠지 내가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아 이제 날짜가 보인다 그러면 아 계산 좀 한번 해볼까 하고 시도를 하게 돼요.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가끔 나올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꼭 성경을 외우자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성경과 특별히 이제 구약과 우리가 좀 친숙해지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도 해볼까요? 7, 피, 8, 개, 모둠, 9, 가정, 우, 신, 매요. 한번 해보실래요? 7, 피, 8, 개, 모둠, 9, 가정, 우, 신, 매요. 이건 좀 빨리 해야 편해요. 7, 피, 8, 개, 모둠, 9, 가정, 우, 신, 매요. 네. 이거 그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거 그 열재앙 피 뭐 7피 8 개구리 그거예요. 등에 이거 개구리 모기 등에 앞글자만 딴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약간 억양을 우스꽝스럽게 해가지고 하면 좀 더 외워지니까 그렇게 나눠봤고요. 자 어쨌든 그런 것들 해보자는 이유 좀 이해가 되시죠? 좀 구약과도 구약이라고 맨날 어렵게 생각하고 예언서는 두려운 책, 맨날 혼나는 책이라는 생각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언서는 무슨 책입니까? 왜? 하느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하셨던 마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언서는 사랑의 책이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잔소리 같은 책이고 어쨌든 잔소리든 사랑이든 하느님께서 뭐 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내가 데려갈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예언서입니다. 그럼 이제 예언서를 보실 때 혼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 무서워서 넘기고 축복해주는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언서에 혼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 아 하느님께서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입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또 잔소리 하시는구나 또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구나 하고 열심히 읽다 보면 내가 하느님께 드렸던 어떤 불순종들 또 불신앙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저희가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예언서의 혼나는 장면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건 이 예언서가 만약에 없었다면 두려워해야죠.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고 끝났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죠. 그러나 유대인들 지금도 어떻습니까? 아직도 건장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뿔뿔이 흩어졌던 그 세월들을 다 이제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 땅 차지하느라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땐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사건들이 그 중동 지역의 여러 사건들과 겹쳐서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 이들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차지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 가나안 땅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좋은 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올리브 나무에 우리는 야생 가지를 갖다 접붙인 거라면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잘 자란다면 원 올리브 가지 나무 원래 올리브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 나무를 붙이는 건
더 쉽다. 이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교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건 확실한데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얘기할 때 이방인인 너희들은 야생 올리브 나뭇가지를 원래 있던 올리브 가지 나무에 덧붙인 거야. 그런데도 너희들 그렇게 잘 살잖아. 근데 하물며 유대인 원래 선민이었던 원 올리브 가지 나무들은 덧붙이면 더 쉽게 잘 자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느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들은 언젠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이 땅에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유대인을 다 버린 상태에서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될까요? 안 되겠죠. 뭐 하나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이 유대인들 분명히 이제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요 라고 대제사장이 쾅쾅쾅 하면 전세계에 3일 안에 뭐 유대인들은 다 믿어버립니다. 그들은 지금도 대제사장이 쾅쾅쾅 하면 그대로 믿어요. 근데 아직 대제사장이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했던 대제사장이 아직도 예, 믿지 않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느님께서 우리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 그리고 구약에서의 계약을 완성하신 신약의 계약 이 완성 안에서 본다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미워해야 돼요? 아니면 같은 동족이에요? 네, 아직은 동족이 안 됐지만 이제 곧 그리스도인 동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느님의 그 계약이 꼭 완성이 되는 날이 오기를 또 기도해 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구약과 친숙해지는 방법들 중에 하나 이제 1, 2로 외우는 것 좀 말씀드렸고요. 자, 다시 곧 출애굽 광야 여행 경로로 오시면 자 지금 요 두 달 걸려서 시나이산 도착했고 출발하는 때까지 고센 땅에서 1년 한 달 5일이 지금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가보십니다. 민수기 10장부터 보겠습니다. 10장 보셨습니까? 자 이제 10장에 나팔신호 왕 울리고 나서 시나이 광야를 떠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떠나고 나서 11장에 또 떠나고 나자마자 불평해요. 불평 막 하고 나서 이제 12장에 또 미르얌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 13장에 정찰대를 이제 바로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제 정찰대를 보내고 났던 이들이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는 메뚜기 때입니다. 아우, 저기 갔더니요, 거인들이요? 포도가 수박만 해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라고 포기를 합니다. 그 중에 딱 두 명,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라면 싸워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사건 안에서 백성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못 갑니다. 가긴 어딜 가요. 갔다간 다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안 올라가는 사건. 그리고 나서 14장에 33절을 보시면요. 그리고 너희 자식들은 너희가 모두 죽음으로 이 광야에 누울 때까지 너희가 배신한 값을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칠 것이다. 너희가 저 땅을 정찰한 40일,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그 죗값을 져야 한다. 그제야 너희는 나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면서 40년의 죗값을 치르는 기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금으로 본다면 대사하고 비슷한 개념일 수 있어요.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더라도 우리의 뭐는 남아있습니까? 잠벌이 남아있죠. 잠벌. 그래서 그 잠벌을 우리가 남은 잠벌은 죽고 나서 남은 잠벌은 어디서 해결을 해요? 연옥에서 그 잠벌만큼 죗값을 치러내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들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 죄값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 40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40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걸 왜 죄값을 너희가 치르게 하는지 왜 주는지 뭐냐면 그제야 너희는 나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미워가지고 나를 시험하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해서 내가 화가 나서 너희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너희들이 나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좀 기억해라. 그 40년 잘 훈련 받으면서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이 산을 출발해서 지금 40년의 죄값 치르는 기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출발을 하고 나서 이 모압 평지 여러분들 12번 보시면 모압 평지에서 율법 선포될 때가 신명기 1장 3절 가보세요. 보셨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년째 되던 해 11째 달 초하루 날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일렀다. 자, 이 모압 평지에서 40년째 되던 해 11째 달 초하루 날, 그래서 교재처럼 제40년 11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가 선포되면서 마감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데스 광야에서는 온전히 보낸 시간이 얼마냐면 신명기 2장 14절을 보시면요. 신명기 2장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카데스 바르네아를 떠나 제레시내를 건너기까지 걸린 기간은 38년입니다. 그래서 카데스 광야는 38년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로에서 정확히 계산이 안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민수기 때 다시 한번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여기 이 그림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자, 지금 고센 땅 출발해서 시나이 산까지 오는데 두 달뿐이 안 걸렸어요. 그쵸? 그 시나이 산 출발해서 모압 평지 가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광야만 38년이니까요. 40년 걸렸어요. 이 거리 뭐 얼마나 많이 차이 나요? 별로 안 나죠. 그 요 두 달이면 갈 거리를 조금 더 멀다, 조금 더 긴다라고 생각하면 많이 잡아봐야 세 달이면 갈 거리를 이스라엘 민족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왜? 이 카데스 광야의 훈련이 들어가게 되면서였죠. 자, 하느님의 뜻대로 한다면 원래는 시나이 산 출발해라 하고 나서 길게 잡아도 세 달 안에 하느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40년이나 걸리게 만든 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의 잘못. 왜 불순종은 해가지고 하느님이 올라가라고 그랬으면 올라가면 될 것이지 언제부터 인간의 힘으로 싸움하고 언제부터 그 이 두 달 동안 이 두 달의 기간 동안 물은 누가 줬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는 누가 보내줬습니까? 하느님이 보내주셨죠. 시나이산 도착하기 전에 아말렉 족과의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이겼습니까? 하느님 때문에 이겼어요. 먹을 것 먹여주셨어요. 입힐 것 입혀주셨어요. 전쟁도 이기게 해주셨어요. 두 달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중에 필요한 기적들은 다 체험시켜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인간의 눈으로 보니 겁이 난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신광야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또 싸울 힘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근데 이 카데스 광야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광야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카데스 광야는 여러분들 아까 성경 넘겨보면서 보셨듯이 먹을 거랑 다 주셨어요. 먹을 거는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잡히질 않아요. 계속 요 조그만 광야에서 38년을
38년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갔던 길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야, 여기가 어제 왔던 길인가 봐요. 그리고 또 가고. 야, 여기는 그저께 왔던 데 같은데? 이러면서 38년을 도는 거예요. 정처 없이 어딘지도 모르고 도는 게 바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 계신 것 같으세요, 지금? 신광야에 계신 것 같으세요? 카데스 광야에 계신 것 같으세요? 어딜까요? 아우, 정말 듣기 싫은 대답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여기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쵸?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런 카데스 광야에 있다라는 거를 전에도 아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구나 하셨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여기구나. 우리가 지금 이 고센 땅, 죽음에서 출발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음에서 구원으로 넘어가는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한 번도 내가 어떤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먼저 문제고요. 자, 이제 카데스 광야라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 그럼 나는 왜 카데스 광야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다 멀뚱멀뚱 하시죠? 내가 왜 카데스에 있는지도 몰라요. 카데스인 거는 같아. 맨날 일상이 맨날 빙글빙글 뱅글뱅글 돌고 도는 별 발전 없고 그냥 답답하니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런 삶들이 연속된단 말이죠. 방향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카데스라는 건 알았는데 도대체 뭘 불순종했기에 내가 여기 와 있는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느님이 어떤 것 때문에 나를 일로 보내셨을까? 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느님 안에 들어가셔서 기도해 보셔야 할 주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카데스 광야에 들어가게 된 이유. 그건 하느님과 여러분 각자가 풀어내야 될 문제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셔도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죠? 왜? 저도 체코가 석자입니다. 저도 도대체 왜 카데스에 있는지를 매일매일 물어보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자, 그건 하느님과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그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가장 분별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게 뭐냐? 이제 여러분들은 카데스 해결할 방법인 가장 기초적인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인생의 흐름, 여정의 흐름을 이제 여러분들이 걷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첫 단계로 이제 내가 카데스로구나 라는 걸 오늘 알게 되셨고 이제 카데스라는 걸 알았으니까 앞으로의 여정 안에서는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있는가?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알았으면 그럼 도대체 여길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는가? 그쵸?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쵸.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성경과 성전입니다. 성경과 성전. 우리는 성경만? 아니죠. 오직 성경? 아닙니다. 성전. 우리 너무나 주옥 같은 성전이 많이 있죠. 또 루카 신부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부학. 약간 어렵긴 합니다만 또 깊은 아주 의미들이 들어있잖아요. 교부들의 해석들. 또 여러분들 이따가 한번 보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공의의 문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봐보신 적 있으세요? 공의의 문헌? 없죠. 그런 게 다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공의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안 봐요. 모르기도 하고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다 열어놔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 한 권씩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공의의 문헌은 사기 좀 그러니까 인터넷에 다 공짜로 올라와 있습니다. 굿뉴스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주교회를 들어가셔도 공의의 문헌, 교리서, 성경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열어만 보면 우리는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볼 수 있게 열어놓으셨고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안 찾아보는 건 우리의 몫이죠. 예.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다고는 하지만 너무 이렇게 감성적으로만 사는 맛이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 지성, 감성 이 세 가지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하느님을 만나야 될 때도 있지만 이성과 지성으로 하느님을 만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공부라든가 교리 공부라든가 공의의 문헌을 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성과 지성으로 하느님을 만나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질 때 이성과 지성으로 탄탄히 다져진 기초 아래에서 내가 그 기초를 가지고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감성이 그냥 확 폭발해가지고 하느님을 체험하는 그 힘이 배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전에 그냥 감성적으로 만났던 하느님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 사건이 지나고 조금만 지나면 에휴 그랬었나? 에휴 내가 하느님을 체험했었나? 하고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이성과 지성으로 성경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교리서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공의의 문헌에서 하느님을 만나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시도해 보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방법을 주어 이렇게 부여하신 하느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카데스 광야에서 우리를 뽑아내셔서 그런 지금 말씀드렸던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명기가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신명기가 선포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가나안 땅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 모세오경 앞으로 남은 과정 중에서 또 여러 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여정이긴 합니다만 이게 우리의 인생사하고 관련이 굉장히 긴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건별로 신강야에 있을 수도 있고 카데스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인생 전체에서 보면 카데스에 있을 가능성이 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느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광야, 신광야도 광야요, 카데스 광야도 광야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죽음에서 하느님 나라, 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받은 복이 뭐냐면 신명기 33장 가보십니다.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34장에 모세가 죽죠. 자,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맨 마지막, 유언의 맨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유언의 맨 마지막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복되어라.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누가 너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를 도우시는 방패이시며 너를 힘있게 하시는 칼이시다. 너의 원수들은 너에게 아부하지만 너는 그들의 등을 짓밟으리라. 자, 이스라엘아, 너는 복되다. 나는 지금 신명 이 모압 평지에서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느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안에서 나는 죽지만 내가 죽으면서 너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너희는 복되다. 왜 복된 줄 알아? 바로 주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거,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마지막 신명기를 통해서 받은 바로 그 복의 말씀, 구원의
구원을 받게 되는 부분 안에 있어서 그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이 광야의 여정은 필수 코스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 때는 이제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이집트 탈출 사건과 시나이 계약, 지금 시나이 산에서 맺은 율법, 십계명, 받은 레위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집트 탈출 사건과 시나이 계약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께서는 어떻게 이거를 같이 인용을 하시냐면 코린토 1서 5장 7절 한번 가보십니다. 코린토 1서 5장 7절.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파스카 양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까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고 했을 때, 그쵸? 1월 14일 날 밤에 잡으라고 했던 그 양. 그 양을 파스카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파스카 양이 누구시다? 예,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2절 봐보세요. 10장 2절. 10장 2절. 이 이집트 탈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자, 아까 갈대바다 가른 사건 얘기입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갈 때, 갈라진 바다 속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두려웠을까요? 마음이 평했을까요? 두려웠겠죠. 아무리 갈라져 있어도, 아무리 땅이 말랐어도 물벽이면 이게 언제 허물어질지 불신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나름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그 갈라진 바다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더니,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카데스 광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시죠. 그게 바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자체가 다시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는 그렇게 하고 있죠. 물 웅덩이 이렇게 그 항아리 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받을 때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 이마에다 물 붓죠. 그쵸?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물을 붓는다는 의미, 바로 내가 새로 태어난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물 바닷속에서 세례를 받아서 모세와 우리가 하나가 됐다. 자, 그 다음에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자, 아까 신광야, 카데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 만나를 주셨죠.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뭐를 주십니까? 미사 때마다 성체를 주시죠. 그리스도의 몸, 성체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늑방에서 예수님의 피와 물이 퍼져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혈을 바로 이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이라고 대비를 시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정을 통한 삶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례와 성체와 성혈에 대한 것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여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생명으로 가는 여정에서 당연히 출발은 세례 받으셔야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체와 성혈 모셔야죠. 그리고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그 레위기, 율법, 우리는 지금의 성경을 받음으로써 성경, 말씀과 성체와 성혈, 세례 사건을 통해서 구원, 생명으로 우리가 향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 헌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사는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상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상교회는 곧 순례하는 교회다. 그래서 어디를 순례하는가 도대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던 그 여정,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 여정 중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그 여정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우리 지상교회를 순례하는 교회라고 표현하면서 같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장의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교회는 현세를 여행하며 미래의 영구한 나라를 찾고 있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표명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멋있죠. 그렇죠? 좀 어떻게 공의의 문헌을 한번 봐보고 싶으십니까? 네, 한번 봐보세요. 주교회의나 굿뉴스 가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면 우리 교리서 정도의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례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현세를 여행하며 미래의 영구한 나라, 바로 어딥니까? 하느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찾고 있는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든 새 이스라엘이든 그 여정의 맨 마지막, 바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카데스 광야가 벌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하느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을 없애고 다시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려면 잘 듣고 잘 새겨야 하는데 그 잘 듣고 잘 새겨야 하는 그 대상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이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듣고 잘 새기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또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하면서 차차차차차차 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성체와 성혈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기도로서 힘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희망을 걸지 않는다. 그리고 그 여정에 대해서 잘 깊게 고민해보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을 이제는 하느님께 온전히 걸고 그걸 믿음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내어드림으로써 지금 교회에 준비되어 있는 말씀과 성체와 성혈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구원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카데스 광야 듣고 싶지 않았던 그곳, 예, 여러분들 도착하셨습니다. 자, 이제 카데스 광야는 왜 있는 것이냐? 통과하라고 있는 것이고 빠져나가라고 있는 곳이고 또 하느님의 축복을 받으시라고 있는 곳입니다. 복된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사순 시기에 내가 왜 도대체 이 카데스에 있는지 하느님과 기도하시면서 그 답을 꼭 하느님으로부터 받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